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응?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 무의식 그림이에요. 무의식이라고 해서 없는 거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누어져 있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식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가 우리의 의식인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 95%라. 그래서 이 어떤 의식이 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해. 근데 이런 거를 최면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뇌파 배울 때 알파파 그 바로 밑에 이 시타파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보죠. 자, 요게 요건 무슨 파? 베타파, 잡념파, 스트레스파, 이렇게 알파파. 이 알파파는 각 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타파가 들어가면 각 파의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 주파수가 알파파보다 현저하게 느려요. 베타파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감마파가 되면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델타파는 수면파. 거의 뭐 에너지가 없죠. 근데 이 델타파가 되면은 우리가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지만 옆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식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의식이라 그래. 우리가 잠잘 때는 의식만 없어지지, 무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이 무의식이 없어진 때는 언제예요?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95%의 무의식과 5%의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5%만 내 의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95%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옛날에 제 친구처럼 담배 피우는 친구처럼 담배 없으면 난못 살아. 담배 맛 너무너무 좋아. 이것은 그 5%에서, 진짜 담배가 좋아. 그런데 왠지 끊기는 끊어야 될것 같아. 그것은 95% 안에 숨어 있다가 제가 자꾸 충고를 하니까 네 말이 맞긴 맞아. 끊긴 꺼내야 돼. 하고 그 억눌려져 있던 95% 속에 그 무의식이 의식으로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여러 의식들이 눌려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태연이는 왜이 눌러놓은 게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이95% 무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억눌려서 숨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이 어두움이 많이 눌려서 숨어 있으면 나는 어두운 사람이 돼. 뭔가 저 사람은 어두워. 그렇죠. 저 사람 성격이 참 뭐예요? 밝아. 그래서 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면 많이 이 95%의 무의식 속에 뭐를 많이 눌려 있어요.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즉 의식에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의식에는 이 5%의 의식도 있고 또 뭐예요? 95%의 무의식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 95%를 내가 의식으로 생명, 진선미, 그 진리,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꾸 어떻게 95%의 무의식 속으로 자꾸 저장을 하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억눌려 있던 조건적인 것들이 어떻게 자꾸 씻겨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긴다고 그래요. 맑은 물로 씻겨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콩나물 물 주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콩나물은 어떻게? 자라고 있어. 그래서 물을 자꾸 계속 보죠.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고, 깨닫고, 또 감동을 받고 하면서 내 의식이 자라는 거예요. 내 의식이 더 확실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타파, 이 파를 최면파라고 그럽니다. 이 최면술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 제가 옛날에, 야, 나도 최면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최면을, 그래서 제가 최면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면술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 최면술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요. 자는데, 수면이 아닌 무슨 면? 최면에 걸려요. 최면에 걸린다는 거는, 자기는 자요. 자기는 자는데, 다른 사람들 말은 못 들어. 누구 말은 들을 수 있어? 최면술사 말은 못 들어요. 그 희한하죠, 그렇죠? 그거 아주 나빠요. 그래서,
체면술사가 예를 들어서 나쁜 체면술사가 있다고 합시다. 너는 내일 오후 2시에 신세계백화점 시계방에 가서 로렉스 시계를 하나 훔쳐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체면에 걸려서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건 어디로 들어가게? 95%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에는 안 남아요. 그런데 체면 깨죠. 체면 깨죠. 깨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뭐요? 5% 의식에는 없어요. 기억이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오후 2시가 되면 자꾸 신세계 백화점을 가고 싶어. 네. 여러분, 인간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그게 뭐예요? 그게 악령들의 장난이야. 아시겠죠? 자꾸 신세계 백화점 가고 싶고, 내가 신세계 백화점 갈 일도 없는데 왜 가고 싶을까? 그 하여튼 가고 싶으니까 가. 가가지고 자꾸 뭐예요? 돌아다니다가 시계방이 탁, 로렉스 시계를 좀 보고 싶어. 그 탁, 하나 꺼내서 보여달라고. 너무너무 갑자기 이게 막 너무너무 좋아.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안 볼 때 어떻게 해? 탁, 가져오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 우리가 이러잖아. 너 맨정신이냐?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맨정신이 아니야. 이게 잡신들이 나를 주무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놀아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제일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자꾸 잡신들이 예, 이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그런 생각들, 이 95% 속에 저장되어 있던 걸 자꾸 꺼냈다고. 꺼내가지고 자꾸 기억나게 하고 또 좀 이따가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서 왜 그러냐면, 영들은 어디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 95%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두심 씨. 저는 고두심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 몰랐는데, 아, 고두심이는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문승욱 씨가 고두심 씨보다 더 잘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저를 보니까 저도 뿅 간 것 같아요. 저분이 참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제 남편분하고 둘이서 손잡고 다 그 저기 올라가다가 조용한 풀밭이 있으면 거기 이제 깔아놓고 둘이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예. 야,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이 뭐냐면, 야, 참 암 걸린 게 대박이다. 왜냐하면 저분은 계속 지하에서 사업을 했어. 사업장이 지하에 있었어. 그래서 뭘,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큰 회사에 납품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은. 그러고 살다, 그건 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막, 햇빛을 못 보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암 걸린 김에
그리고 뭐 남편하고 뭐 뚜렷한 뭐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도 없고 바빠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에 돈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덜컥 암에 걸려가지고 그 햇빛 아래 풀밭에서 암 안 걸렸으면 햇빛, 풀밭, 맑은 공기 맛 좀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마음껏 두 분이서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름다움이 넘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와 하나님 계시구나. 이제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계신구나. 막 이게 너무 그냥 벅차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예.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캬, 그렇구나. 그리고 이 이상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상구라는 소리가 뭐예요? 들렸다. 그 저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꼭 거짓말 같은데, 예, 네, 거짓말 할 때 진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언제 그런 놀라운 소리를 들어봤냐고 하면, 제가 이제 암 공포증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귀신 부적이 이것에 의존할 바에, 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훨씬 낫지.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제가 이 환자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심한 편두통 환자가 들 찾아왔는데, 제가 진찰을 잘 하고, 얘기를 잘 듣고 해서, 이 환자의 문제를 제가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딱 생겨서, 너 지금부터 나을 수 있어. 내 말만 잘 들어. 현재 미국인 그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는 나쁜 음식물이 많은 그 알레르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 음식 얘기를 탁 해주는데, 이 친구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왜냐면, 이 친구의 유일한 낙이 뭐냐? 먹는 거야. 먹는 것도 건강식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 이게 완전히 인스턴트 푸드, 완전히 막 그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맥주 좋아하지. 예, 피자 좋아하지.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맥도날드 좋아하지. 전부 인스턴트 푸드야. 이거 없으면 이 친구는 세상에 뭐예요? 낙이 없어. 낙이 없어. 그런 친구한테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친구가 막 세상이 끝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끊어도 문제없이 그 정도의 편두통은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가 끝, 한 시간 동안 얘기 끝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못 믿겠대요. 그때 제가 탁 속으로 느낀 게 뭐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구나. 그걸 제가 탁 깨닫어. 사람들이
이 진실을 믿느냐, 못 믿, 안 믿느냐는 믿기 싫으냐, 이게 상당히 감정적이구나. 나는 굉장히 나 이상구라는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친구의 말을 딱 못 믿겠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이 친구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 뭐냐? 하나님이 있긴 있을 텐데 내가 안 믿는 이유는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있어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야. 이거다!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거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믿기 싫다는 얘기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내가 증명도 못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속으로 느끼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못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치료비 무료. 내가 치료비 안 받겠다. 내가 공짜로 치료해 줄 테니까. 내 말 좀 다시 들어. 그것만 봐도 돈보다는 뭐요? 환자가 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들어. 그래서 제가 성의껏 다시 설명했어. 설명하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야. 라는 그런, 뭐요? 그 자신감 있어요, 속에. 듣기만 듣는다면. 왜? 나는 진심으로, 성의껏 설명하니까. 그치, 두 번째 그렇게 성의껏 했는데, 이 친구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슬슬 일어서더니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한테 가서 안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놓고 또 가면 어떡해? 평생 이 친구는 그 편두통으로 고생하겠대. 그래서 저 막 그 순간에 제가 막 이 속에서 울화통이 뭐예요? 내가 지금 근 두 시간 동안을 붙잡고 내가 호소하다시피, 공짜, 치료비 공짜라고 또, 선심도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친구가 자기가 진짜 병 나을 수 있는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울화통이 터지면서 제가 그 친구 얼굴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게? 이 쓰레기 같은 놈. 그건 한국말 한 거고. 저는 한국에서 미국 갈 때 한국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갔어요. 나 절대 이놈은 나를 다시 돌아오나 봐라. 그러고 갔어요. 나는 가서 미국 사람 돼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한국말 하지 마라 그랬어. 그 자식들이 지금 한국 못해요. 왜 참 사람이 웃겼어. 참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한국말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한국 오면 어울리고 얼마나 좋아. 이거를 그냥 그때는 참 성질이 더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한국말이 하기 싫, 얼마나 한국말이 하기 싫었으면,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꿈도 영어로 꿔? 그래도. 꿈에도, 꿈은 한국말로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꿈에도 막 미국말 막 한대요, 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뭐예요? 싫어했는지. 응?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주민등록증도 받고, 운전면허증도 받고, 여권도 받고, 요새는 미국 여권 안 쓰고 한국 여권 써요. 그렇게 또 변화되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안 믿더니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말을 이제 미국 말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You garbage, garbage가 쓰레기거든. Garbage. 그 미국서 garbage라는 말씀은 아주 모욕적이에요. 이제 그 말을 소리 내서는 못 하겠고 마음속으로 garbage. 그런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 들리냐면 그쪽 바로 옆에 여기 창문인데 창문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너도 가베치다. 그런다. 미국말하면 so are you예요. So are you. So are you.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말했을까? So are you. 그건 제가 이미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성의 있게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뭐예요? 믿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의 그 나쁜 습관을 유지하고 싶어. 낳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낳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좋아요. 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이게 아마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아무리 믿도록 하려고 애를 써도 너는 이 환자하고 똑같이 뭐요? 안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환자 얼굴 한번 보고 창문 보고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환자가 의사가 좀 맛이 갔거든. 그래서 저 놀래가 쳐다보면서 나갔어요. 아, 저 친구는 평생 저 병으로 고생합니다. 나도 평생 뭐요? 이 암 공포증으로 시달리지는 말아야 될 텐데.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So are you 하는 말이 들렸거든요. 자, 근데 그 친구는 못 들었어. 성경 보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탁 그러는데 주위 사람은 모두 못 들어. 예수님만 들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뭐요 필요성. 아,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 고두심시 보고 누가 뉴스타트에 가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이상구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두심이가 교회 돈 한 푼 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이상구 가르쳐주고 여기
이제 강의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감동받게 하고, 그리고 오시게 해서 이렇게 이제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예, 기침도 다 여기 퍼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뭐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좋아져서 집에 가면 가족들이 보면, 예? 예? 그 재수 없는 사위거정 마음이 편하고, 예. 보세요. 주로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원수진 사람들한테 뭐예요? 사과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뭐, 다 했네요, 벌써. 그렇게 하면요, 그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서방? 김서방, 내가 미안해서 그동안. 그러면요, 이게 입에서 잘 기어 나오지가 않아요. 안치마는 그 말 탁 하는 순간 짜잔 합니다. 아시겠죠? 왜 짜잔 할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래서 여기서 팍팍팍팍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불꽃놀이라 그럽니다. 이 안에서 해줘. 그러면 나는 아, 이게 정말 잘한 거구나. 정말로 잘했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삶 속에서 실천을 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자꾸 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이 아니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병 안 날 줄 알아. 해야 난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면 또 유전자 더 켜주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의 회복.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더 이상 뭐예요? 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내가 죽어봐야 그분 품으로 뭐예요? 가게 돼 있잖아. 이러면 치유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죽어도 뭐예요? 상관이 별로 없어. 응? 아시겠죠? 이제 그런 차원. 그래서 이 삶의 모든 두려움이 청산되고 평화. 그래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여러분이 자꾸 배우고 부르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저는 아침마다 그 스트레칭을 지도할 때 우리 공경숙 씨 얼굴을 보면 좀 뭐가 빠진 것 같아. 나사가 빠졌는지. 스트레칭 할 때도 희죽희죽거려요. 그 기쁨의 영.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전혀 몰랐던 그 좋은 것들이 여기 계시면서 너무 많이 95%에 뭐예요? 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진선미가 이렇게 저장이 돼서 있으니까 표정이 뭐예요? 옛날 병 안 걸렸을 때보다 뭐예요? 훨씬 더 밝아지고 자꾸 희죽거려져. 그래서 전 그래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자꾸 희죽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 콧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95% 무의식에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더 많이, 더 많이 저장해서, 여러분, 정말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우리 서로 만날 때 샬롬 그런 거예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